경제 유튜버 심사임당이 개인 투자자를 위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심사임당이 만난 사람들 신사만사. 키움증권 실전투자고수 한봉호를 만나다. 네, 안녕하세요. 신사만사 첫 시간이죠. 한봉호 대표님 모시고 오늘 주식투자에 대한 이야기 키움증권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아, 소개요? 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방금 소개받은 한봉호입니다. 한 주식 투자한 지는 한 20년 됐고요. 그냥 이게 어떻게 직업이 돼가지고 그냥 아직도 투자를 하고 있는 뭐 그런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면 될까요? 되게 오래 계셨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런 시장 등락과 상관없이 살아남으려면 네네. 뭐 어떤 성향이나 자질이나 기술적인 거 외에 네. 뭐 뭐라 그래야 되죠? 성향적으로 좀 필요한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있죠, 물론. 그걸 어떻게 이렇게 설명할까 한번 생각을 하다가요. 네.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좀 논리는 아니지만 좀 이제 접근을 해봤어요. 이 사람마다 할 수 있는 기질이 틀려요. 성향이. 누구는 기준은 이겁니다. 주식을 딱 샀을 때 사고 나서 마음이 돈의 움직임에 따라서 변화가 별로 없어요. 네. 이런 분들은 단기 투자를 하면 절대 안 되는 분입니다. 이거 돈을 보고 이게 돈이 왔다 갔다 해도 네. 마음이 네. 올라갔으면 와 이게 얼마 와 팔고 싶다 이런 느낌이 안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은 단기 투자하면 안 된다. 그렇죠. 이런 분들은 장기 투자적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네. 근데 반대로 단기 투자자분들은 주식을 딱 샀는데 조금 올라가면 우와 얼마야 조금만 오르면 바로 팔아야지 이런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반대적으로 네. 이런 분들은 단기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미난 건요. 기질. 이 단기 매매는 뭐냐면요. 네. 이제 이 단기로 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단기 매매를 한 이유가 그거예요. 이렇게 주식 보유로 인해서 우리나라 리스크가 크니까 이 리스크를 피하고 잘 사고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된 거거든요. 이제, 예. 단기적인 성향에서도 갖출 것이 많이 있다. 네, 근데 단지 일단 성향은 네. 단기에 가깝다. 예, 기질이. 기질이 단기라 그래서 단기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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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기질이면은 저는 돈이 적으면 얘가 내 인생에 영향을 별로 안 미치니까 네. 마음이 팔아야겠다 사야겠다 이 돈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그런 게 안 생기고. 돈을 그렇죠. 무리해서 많이 넣으면 네.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떨어지면 막 더 무서워.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 접근도 맞으세요. 네네. 이제 돈이 작으면 이제 작으니까 아예 뭐 오르나 내나 신경 안 쓰지. 이런 분들이 네. 장기적인 투자자 성향이에요. 돈이 작아도 네. 이거를 2,000원 벌었네 팔아야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승부사적인 기질이 있는 분들은 돈이 작다고 해서 감각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면 내가 지는 게 싫은 거예요. 매매를 해서 손해보고 지는 게 싫은 거지 네, 이 돈의 네.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정확히 알겠습니다. 저는 네, 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기질. 근데 기질이 네. 좋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버는 건 아니죠. 버는 건 아니다. 네, 왜 그러면 장기 투자자 네. 기질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버는 건 아니다. 네. 이번에는 아까 얘기해 주신다고 네. 했던 단기 트레이딩의 네. 측면에서 이 단기 트레이딩은 이제 사실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요. 네. 높은 정신력입니다. 높은 정신력? 네. 그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성향도 일단 좀 봐야 되고 네. 그다음에 계속 이 기술을 한번 익혔으면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유지를 못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그 심리 때문에 망한 겁니다. 과신. 시장이 좋으니까 다음에도 좋겠지 하고 과신해서 질렀는데 시장이 폭락하니까 망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망한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자기 과신해가지고. 네. 그러면은 자기 가신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항상 시장은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인정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시장에 돈을 벌려고 왔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처럼 이렇게 계속 가는 나라가 아니니까 현실적으로 항상 위험은 50%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돈을 버는 연구를 반 시장 연구와 나 개인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시장에 참여해서 매수, 매도, 주문을 낼 때 내가 어떠한 오류들이 있는지를 빨리 아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어차피 반복할 거니까 이거를 손해본 것보다 더 많이 벌 종목을 쫓아가요. 순서가 돈을 벌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데 계속 종목만 바꿔도
종목 바꿔서 이전의 걸 다 한 번에 만회하려고 네. 옮겨다녀요, 종목을. 네, 네. 종목을 쫓아다니면 왜 돈을 못 버냐면요. 네. 이 10폭할장이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매수, 네. 매도, 이게 물량이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막 움직이면서 체결이 되겠죠. 그러겠죠. 근데 이제 종목을 잘 움직이는 거를 요즘은 이제 조건식이 잘 돼서 종목이 탁탁 튀어나와요. 네. 하나 탁 튀어나와서 보니까 막 십몇 불 막 급등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되게 빠르게 급등하거든요. 기울기가 급하게. 네. 그러니까 바로 사선 못 사고 어떻게 움직이나 봐요. 네. 그러다 보면 올라갔다가 이제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중구난방으로 내려올 거 아닙니까? 이게 막 네, 네, 네. 매수 매도가 막 들어왔다 놨다 하고 막 그렇죠. 빨간 거는 사는 거고 파란 건 파는 건데 막 중구난방으로 네. 막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네. 이게 혼돈이에요. 네. 처음 딱 보면 오 지금은 어지럽다. 네. 상승할 때 기다렸다 사야지 이 생각이 들거든요. 돈 네. 벌려 왔기 때문에 어디서 사야 되나 이러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면 다시 이런 혼돈 구간이 끝나고 다시 주가가 이렇게 혼돈하면서 올라가다가 이제 이게 끝나고 이렇게 착 하면서 여기 큰 매도 물량이 있는 데가 있어요. 네. 주요 저항대가 있어요. 네. 그거 먹을 때는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매도가 하나도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파랗게 체결되는 게 없겠죠. 네. 그리고 매수가 이제 점점 물량이 전에는 1,000주 걸려있으면 막 3,000주, 5,000주, 10,000주 걸려있으면서 안정적으로 쌓여요. 네. 그러면서 이걸 타다다닥 먹으니까 네. 빨갛게 체결되면서 사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의 생각 속에는 내가 돈 벌려 왔기 때문에 네. 지금이야 하면서 본인이 이걸 누르지 않았는데 이건 알아서 누러지는 거예요. 자기 손가락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이거는 그냥 자기 손가락이 아니고 네네. 보고 있으면 누르게 돼 있는 거예요. 네네네. 네. 제가 2009년인가 거기서 제가 팍스넷이라는 데서 알바했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근데 대학생 때. 네. 그 거기서 월급을 받은 거 모았는데 500이었어요. 아. 돈 모으셨네. 예, 그 500을 여기서 네. ELW라는 걸 희한한 걸 배워가지고. 아, 그 당시에 ELW. 네, 네네, 굉장히 네네. 유행했었거든요. 아, 그렇죠, 그때. 이제 그, 지금은 이제 뭐 증거금도 필요하고 이런데, 그런데 그런 것도 네. 필요 없었어요. 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호가창이 확 혼란스럽다가, 그렇죠. 방향이 딱 잡히는 것 같으면 나도 모르게 매수를 하고. 맞습니다. 네. 네. 이게 돈 벌러 왔거든요. 돈 벌러 왔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네, 네, 네. 생각은 없는 거죠. 그러던 때가 있었죠. 그래서 아, 네. 이 단기 투자자 중에 그래서 제가 이제 올바른 공부법을 알려드리면 주식 시장 자체는 위험 자산이다라는 것을 네. 먼저 써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네. 1번에 네. 나는 목표 얼마 이게 아니고요. 1번 위험 자산이다. 네. 두 번째 우리나라 시장은 갈 듯하면 빠지고 빠질 듯하면 오른다. 이거를 네. 인정을 해야 되고요. 네. 세 번째, 그래서 버는 방법 반, 리스크 관리하는 반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네. 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돈을 넣고 매매를 하면 경험이 생길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이 입장에서 내가 매매를 하다 보면 내 실수가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때 호가가 막 그렇게 돼 있을 때 이거 갉아먹으면서 매수가 쫙 올라올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대안도 있고 네. 이제 그건 이제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요 관점에서 네. 안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단기 트레이더들의 단점은 이제 대동소이예요. 뭐냐면요. 그거 추격 매수거든요. 그렇죠. 그게 돌파 매매예요. 네. 근데 그걸 책에서는 이제 돌파 매매라고 미화를 시킵니다. 네, 네. 요 미국식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내동매매라고 얘기합니다. 네. 미국은 어차피 상승 추세로 갈 거니까 네. 여기 이렇게 해서 변동 구간을 사도 여기서 또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네. 네. 이건 미국에서는 네. 돌파매매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먹으면 떨어지니까 내동매매예요. 아.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이걸 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못 참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 이거를 넘는 방법은 가면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네. 여기서 사면 8번이 빠지고 2번 가는데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 네. 내가 리스크 관리를 하겠다고 생각하면 이게 네.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 돌파 나는 여기서 돌파해서 다시 N자 눌림목을 주면 여기서 사겠다고 하면서요. 사고 싶은데 손가락을 이렇게 막고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아까 누른 게 아니고요. 네. 눌러져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열중쇼하고 있어야겠구나. 이틀 굶었는데 밥 있으면 이거 먹어야지 어떻게 안 먹습니까? 그런 거예요. 네네네네. 그렇죠. 1등도 계속 1등 하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이것도 네. 넘어본 사람이 계속 넘는 겁니다. 그런데 네. 안 해본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아 그렇죠. 저 왜 그런지 알 것 네. 같아요. 저500 가지고 할 때 네. 그렇게 막 쫓아다니다가
그게 180만 원이 돼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아, 안타깝죠. 네. 그러면서 아, 큰일 났다. 더 열심히 이 추세를 찾아야겠다. 예, 미수까지 쓰면서 더 열심히. 네, 그죠. 그게 이제 첫 번째 난간이고요. 네. 제가 아무리 자제를 한다 그래도 하긴 네. 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높은 정신력이라는 게 네. 본능을 막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본능을. 이렇게 본능은 무조건 되고 수익하고 반대로 갑니다. 단기 데이트레이딩에서는.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행동은 대중적으로 통한 기법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안 통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대중적으로 소개된 기법 중에 스캘핑. 네. 그다음에 뭐 이렇게 상한가 따라잡기, 뭐 종가 홀딩, 네. 그다음에 뭐 테마주 1등 2등에서 뭐 짝짓기 매매, 네, 네. 뭐 등등 이제 몇 개가 있는데 네. 이 매매법을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렇게 대부분 첫 번째 아까 안 되는 게 돌파 매매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요건 우리나라에서 내동 매매라고 말씀드렸죠. 네. 요것만 일단 첫 번째 높은 정신으로 누르고 누르고 해서 안 하면 일단 네. 50%는 성공하는 겁니다. 매매에서 50%. 네, 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요 다음에는 리스크가 그거예요. 두 번째는 사면은 팔아야 되는데 원칙에 대한 매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도라는 거는 하다 보면 늘어요. 네. 이게 이제 리스크를 가리면서 매도를 하면 느는데 네. 이 손절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가문은. 이게 매도는 이익이 났을 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손절은 빠졌을 때 하는 게 손절인데. 그렇죠. 여지껏 손해봤는데 이것도 손해봐야 되나 하면서 또 안 하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손해본 분들이 많으니까. 네. 손절 매매 잘하는 거예요. 매매 기법이 있으면. 그래서 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추격 매수, 내동 매매를 안 하고 네. 손절 매매를 잘하려면 뭐냐면요. 얘는 사고 싶은데 안 샀더니 다음에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네. 손절 매매를 잘하면 깡통을 안 차니까 내가 다음에 기회가 또 생기더라.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걸 생각하셔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요 관점에서 두 개만 잘하시면 네. 데이트레이딩으로서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성향을 갖췄어요? 네. 그럼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자기 성향은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나옵니다. 네네네. 네네네. 그럼 그 다음에 갖춰야 될 것, 뭐 책이나 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나 이런 멘토를 찾아야 되나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우리나라 이제 주식책들이 네. 사실 미국에서 온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미국 책을 번역한 것들이 많이 있죠. 네, 대부분 그리고 기술적 기본적 분석이 거의 다 미국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책을 쓰시는 분도 그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자기 생각을 넣었을 거 아닙니까? 네. 또 어떻게 따지고 보면 주식 시장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제 미국식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딱 10배예요. 네. 근데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종합주가지수, 다우지수도 또 10배 차이가 나요. 그냥 우연의 일치겠죠. 네네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미국 책은 이 미국에 맞춰 보다 보니까 세계 1등 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장을 경제, 이 금융시장을 계속 이렇게 우호적으로 환경을 만들어주면 돈이 계속 들어와서 돈이 돈을 일하는 그런 세계에서 계속 올라갈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아직 그런 구조는 아니거든요. 올라가면 빠지고 올라가면 빠지고 맞죠. 이런 구조죠. 네. 물론 그 와중에서도 세계적으로 삼성전자처럼 몇 개 기업이 올라가니까 미국식처럼 이 통용이 되는 기업들도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소수고 나머지는 올라가면 빠지고 올라가면 빠지고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아, 저 완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책에서는 네. 이런 내용은 없어요. 뭐 애널리스트나 아니면 이제 뭐 본인이 판단해서 앞으로 기업이 영업을 잘해서 현금 흐름이 좋으면 적정한 할인율로 해가지고 목표 주가를 만든 다음에 네. 지금이 싸니까 매수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목표가까지 올 때까지. 그러면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차트로 보면 이렇게 상승 추세를 만들면서 가야 되는 거죠. 미국식이라는 거는 오래 기다렸을 때 상승 추세가 있으니까 오래 기다리면 수익이 나는 거고 네. 국내 현실은 사면 빠지는 겁니다. 이 가열될 때. 저 네. 이거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다고 얘기를 드린 게 네. 그런 거죠. 강남 투자하는 방식이랑 울산 네. 투자하는 방식이랑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부동산. 네. 아니, 네. 아파트 지금 사실 이게 제 채널이었으면 이런 얘기를 안 했겠지만 또 채널 K는 또 돈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네. 근데 확실히 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강남 건물을 살 때랑 네. 울산 주택을 살 때랑 내가 같은 매매법으로 산다라는 건 강남은 주도주가 되는 거죠. 그렇죠. 미국 시리 그러니까, 되는 예, 거죠. 미국이랑 네. 미국이 강남이라고 치면 우리나라는
분명 그 강남급은 아니라는 말. 돈이 거잖아요. 그렇죠. 돈이 계속 예. 들어오는 데와 네. 돈이 제한적으로 있는 곳에서는 투자 방법이 틀린 거죠. 미국은 사면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 추세를 그리면서 가니까 네. 이 시간이 지나면서 수익이 나오는 거고요. 네. 우리나라는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 우리 책에서는 이 미국식을 다 이렇게 기다리면 돈을 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네. 지금 요즘 동학개미 운동에서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쵸. 지금 이런 책을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그 책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행하는 것까지는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네. 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어? 왠지 책과는 좀 틀리다라고 괴리를 느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른 책을 읽어서 이 책은 아닌가 하지 마시고 네. 아 우리나라 시장이 왜 책과 괴리가 있고 왜 안 맞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을 좀 진단을 하면 책을 그대로 따라할 게 아니라 네. 아 우리나라는 좀 다른 걸 좀 더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느끼는 투자자가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게 틀렸다가 아니라 거기에서 자금이 계속 유입되지 않는 이런 제약점이 있다면 이런 점을 더 공부해봐야겠다 이렇게 또 변동성은 있어요. 네. 그러면 이 변동성이 있는 시장에서 상승 추세는 가는 종목은 많지는 않은데 네. 그럼 나는 가치 투자는 어떻게 할 것이고 만약에 내가 데이 트레이딩을 한다면 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죠. 책만 믿을 게 아니라 반대로 미국 주식을 하면서 한국 스타일로 또 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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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주식은 안 하세요? 원래는 이제 관심이 없었었는데 네. 이제 한 2년 뒤부터는 이제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네. 이제 5천만 원부터 20%입니다. 22%면은 실질적으로 또 지방세가 2%가 더 붙어요. 네. 지방세가 맞겠죠? 그럼 네. 22%입니다. 네. 근데 또 3억인가 5억부터는 또 25%예요. 네. 그것도 27.5%를 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거래세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네. 거래세가 0.1% 존재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이렇게 20몇 프로를 매긴다 그러면 네. 제 생각에는 힘들게 국내 투자해서 돈을 벌었는데 이렇게 양쪽으로 떼가면 미국 주식으로 옮겨갈 사람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게 더 합리적인 거죠. 미국 주식을 하는 게. 네. 그럼 실제로 스캘핑 매매도 하세요? 아까 그 서두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내가 이제 2018년도부터 이제 학교에서 네. 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교수님 키움증권 수익률 대회하는데 나가서 보여주세요. 제가 그걸 보고 싶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몇 있었던 거예요. 아 진짜요? 아, 이제 안 하려고 이제 줄이려고 하고 있었는데 아.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스캘핑이라는 거는 인공지능처럼 이렇게 초단위로 분석을 해서 빠르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종목을 시장을 분석해서 가장 스캘핑에 맞는 종목을 뽑았으면 이게 이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닙니까? 네. 거래량과 변동성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찰나에 매수와 매도와 보유하는 게 나올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거를 초마다 분석을 해가지고 1초마다 빨리빨리 해줘야 되거든요. 스캘핑이라는 게. 네. 갑자기 해보려고 그러니까 이게 클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클릭이 잘 안 된다. 네. 아, 피지컬이 필요하네요. 예, 예. 이게 딱 해서 매수를 뭐 이렇게 누르거나 엔터를 누르거나 이래야 되는데 네. 이게 매수가 느린 거예요. 이게 초마다 분석해서 그 1초 분석해서 매수하면 1초 뒤에 바로 딱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네. 2초 걸리고 3초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기회가 지나가거든요. 스캘핑이라는 건. 이 시장 상황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과열된 종목을 선정을 해서 거래량하고 변동 이 거래량하고 이게 변동성이 생기는 거 추정 매수가 들어와야 생기는 거거든요. 네, 네. 이제 이런 가운데에 내가 순간 판단으로 매수, 홀딩, 매도 이게 이제 훈련에 의해서 이제 사고팔고가 1초마다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현물로만 하셨어요? 현물로만 하죠. 그거 현물로 하면 원사이드만 할 수 있잖아요. 그 제가 이제 선물이나 옵션도 해봤었는데 네. 이 선물 옵션이라는 거는 이제 ETF 빼고요. 네네. 한 종목 아닙니까? 한 종목. 네, 그죠. 지금이 이제 그러니까 8월이면 이제 9월 뭐 네, 지수하면 이제 네, 9월 뭐 하나 그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거는 하다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안 되면은 이제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 여러 가지죠. 시장이 나쁘거나 네. 아니면 속임수를 많이 쓴다거나 아니면 내가 시장을 이기려고 욕심을 부렸거나 네. 뭐 요 정도가 이제 실패하는 원인입니다. 근데 네네. 한 종목이면 만약에 하다가 이상하면 다른 종목으로 갈 수도 있어야 되는데 네. 하나만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집착이 생겼을 때 네. 엄금해보게 된 집착이 생겼을 때 네. 하나만 있으면 꼭 주구장창 요것만 해야 되거든요. 아, 근데 그쵸.
심리가 무너진 날은 계속 거꾸로 매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물 옵션은 네. 제가 봤을 때 사람이 이 인공지능처럼 해서는 좀 어렵지 않나. 하나라서. 요거 이제 주식이라는 건 네. 주식은 위험 자산이므로 기대 수익률이 높다. 요구 수익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설명을 해놔요. 그렇죠. 짤막하게. 요구 수익률 K가.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네. 당신 주식 투자하십니까? 네. 그러면 당신은 주식 투자를 함으로 요즘 정기예금이 0.9% 아닙니까? 네. 정기예금을 넣으면 안전하게 1년도 0.9%를 받는데 물론 또 15.4%를 또 떼요. 세금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은 주식을 하면 위험한 걸 하니까 당신은 1년에 5% 10%를 내야 됩니다. 네. 위험한 걸 하니까. 네. 근데 이게 어폐가 있어요. 위험을 넘어야 수익을 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위험을 들어봤더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네. 위험한 자산에 위험한 주식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변수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이제 변수가 많으니까 이렇게 장기 박스권을 오래 하고 있었죠. 네. 그러니까 요거를 꼭 기억하고 이제 단기 투자든 가치 투자든 접근을 하면 이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만약에 요즘 같이 만약에 이제 CGN 같이 이제 진단 시약을 만드는 데서 네네. 좀 안타깝지만 사실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 유행을 하니까 매출이 올라가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질병 이런 사항을 빼고 그냥 주가로만 네. 봤을 때는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네. 계속 가는데 이 당일 변동폭이 커요. 네네. 이 당일 변동폭이 크면 이 변동폭을 이용한 매매가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단기 매매는 거래량하고 이 변동성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크면 수익이 크고 작으면 작아지는 거고 없으면 수익이 없는 겁니다. 변동성이 큰 하루 변동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하루 변동성인데 네, 본 길이. 이게 어저께 움직인 걸 기억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그러면 이 안에는 전 세계 코로나가 어떻게 점점 확대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 회사는 실적이 계속 커지고 있고 네. 그래서 어저께 추정 매수세 중에 외국인 개인들이 어떻게 움직여서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게 이제 머릿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오늘 움직임을 보니까 아 오늘도 연속성이 있구나. 아 오늘은 이제 연속성이 좀 과열이 식어가는구나. 네. 아 이제는 왠지 끝난 느낌인데 이런 게 당일날 또 있거든요. 아 그 느낌. 예, 그래서 이걸 같이 해서 하는 겁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이게 네. 분봉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이제 제가 이제 가장 좀 이렇게 싫어하는 질문이 있어요. 어떤 건가요?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국내 이거는 이제 한국형 트레이딩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좋은 말씀을 알겠는데요. 실질적으로 뭘 보시는지 얘기해 주세요. 하면서 몇 분봉 보세요 그래요. 몇 분봉 보세요. 네, 네, 네. 네. 데이트레이딩이라는 건 순간 거래량하고 변동폭을 예상해서 짧은 사람은 스캘핑. 좀 더 긴 사람은 뭐 다른 매매법 뭐 이런 패턴을 이용한다거나 추세를 이용한다거나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분봉이 생각보다 이런 거에 잘 안 맞아요. 중구난방이에요. 자기 멋대로 해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짧은 매매일수록 이 시포가창에서 그 움직임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면 지금 사고 팔면은 바로 실시간으로 나오죠. 그리고 나서 그 1초 뒤에 움직임으로 1초 뒤에 거를 예상을 하는 거거든요. 네. 현재 걸 보고 1초 뒤에 걸 예상을 해서 1초 뒤에 올라가면 홀드, 또 1초 뒤에 올라가면 홀드, 못 가면 매도 이렇게 이런 메커니즘이에요. 이런 메커니즘인데 네. 분봉을 보고 있으면 반등했네 하고 살려고 보면 이미 기회는 지나간 거예요. 아, 분봉은 과거니까. 네. 산 다음에 1초 뒤에 맞아, 1초 뒤에 맞아, 1초 뒤에 맞아, 꺾여서 바로 매도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그게 이제 인공지능에 그렇게 입력을 시켜놓은 겁니다. 사람 머릿속에. 명령어를 그 가능합니까? 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 진짜요? 네. 기음 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